내일 저희가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연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에 화장품 용기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된 매출처는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이름이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고 사업 포트폴리오 매출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국내와 수출이 거의 절반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많이 아쉽습니다. 동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모두 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개선된 기업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실적이 반토막이 났거나 기존에 흑자였던 기업이 소폭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관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앞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떻게 언제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니 운전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였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이든 또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한령 해제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묻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모두 살아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우라고 하는 기업은 더욱 민감하게 주가 상승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점 대비 지금 약 50%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6월 말경에 기록했던 이 21,7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이 21,7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금 시점에서 돌파를 할 것인가? 만약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 고점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앞으로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거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조금 더 서려 있는 시점에 맞추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기저효과로 보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실적이 이것보다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무엇보다 시장 또한 저는 결국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우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내일 시초가에 조금은 한번 담아보시고요. 조정이 대략 18,000원 정도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겁먹지 마시고 그 정도 가격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우 내일 시초가에 한번 저희도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내일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해볼 종목 역시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 섹터에서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LCC 항공사들 중에 이제 규모 면에서 1위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모회사가 AK홀딩스, 애경그룹이 모회사로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한 뒷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적인 부분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비행기를 좀 더 확충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독으로 좀 돌아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봉쇄 완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각 도시마다 봉쇄를 했던 부분들을 완화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여행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동남아에 대한 여행 수요도 다시금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폭은 4분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내년도 되면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기업을 실적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사서 실적이 좋아질 때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 제주항공은 저점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에서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적인 위험을 탈피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가까지 하락을 해준다라면 이제 저가 항공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분할로 한번 공략해보시고 종가까지 만약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종가까지 분할로 계속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5,000원,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18,000원에서 2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11,700원 정도 잡으시고 단기적인 파동의 저점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뭐 9,000원 정도로 잡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현 대표님은 제주항공 역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오늘 뭐 종가까지 살펴볼 때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 대부분 역시 중국 관련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중국의 리오프닝 됐을 때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잘 선별하셔서 이렇게 나이 수익이 날 때 시세가 나올 때 함께 수익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